오늘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본 세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아, 제가 지난 시간에 사도 요한이 본 세계명, 사도 요한이 이해하고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이 세계명을 요한 1서의 본문을 직접 읽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자, 이제 사도 바울. 자, 사도 바울이 이해한 세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랑이 무엇이냐? 자, 모든 기독교들,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을 합니다. 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다. 자, 지금까지 이 사랑은 신이나 어떤 문화, 어떤 음악 속에서 이 사랑을 그려왔는데요. 자, 이제는 과학계도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서 과학계가 뛰어들어서 이 사랑에 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과학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두뇌의 작용이다. 자, 우리 두뇌의 작용이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이 우리 두뇌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 뭐 아드레날린 같은 이런 그 호르몬의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실제로 또 과학적인 시각에서 봐보면 우리가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해지고 마음이 긴장되고 떨리고 하는 것은 호르몬의 활동인 것도 분명한 사실일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어떻게 해석해놓았냐가 바로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규정하는 이유가 바로 이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의 해석을 이렇게 한마디로 축약하다 보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유명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 사랑을 하라고 명령한 것이 바로 새 계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잠시 공부했습니다만은 이 새 계명은 결코 새 계명이 아니고 애프터 있어 왔던 우리가 들어왔던 옛 계명을 우리가 말씀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다시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어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해석한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 바로 이분이 사랑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배우고 보고 또한 사랑하라는 그분의 계명을 쫓아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요한의 메시지를 제가 직접 본문을 읽어가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계명의 문제를, 사랑의 문제를 생명이냐 사망이냐,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안 거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어둠의 사람이냐, 사망이냐 생명이냐라는 이런 지금 신학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성경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을 바로 성경 안에서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하고 있었음을 제가 지난 시간에 증거를 했었죠. 자, 이제 오늘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세계명을 이해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째. 자,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두 가지 사랑을 두 가지 시각의 사랑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제일 첫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서 봐보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하나님의 사랑의 시각에서 이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 때문에 그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심지어 이제 약간 이 영적으로 방향을 돌려서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사망이나 생명이나, 자, 여기에 생명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사랑은 동격인데, 같이 노는 생명과 사랑은 동격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행제들이나 장렬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우리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다.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떤 그 외부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자, 바깥의 외부에서는 그 어떤 존재도 그가 뭐 천사든 높음이든 생명이든 사망이든 어떤 존재든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문제는 그 중에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그 한 가지 빠진 게 뭔가 하면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거부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한테 역사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상 삶을 살아가다 보면 상대방이 어떤 우리와 같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어떤 타인이 나한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타인한테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끊어질 뿐더러 내가 내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마저도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이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독생자 예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사랑은 이웃 속에서, 이웃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랑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면, 아니 그들한테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못 느낄 뿐더러 사랑의 관계 속에서도 끊어지기 때문에 우리한테 악한 본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거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고 지식이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있고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자, 어떤 믿음의 행위든지 어떤 그 행위든지 그 안에 사랑이 빠진 행위라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데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 앞에 와서 열심히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빠진다면, 아니 심지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13장 4절부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교만치 아니하며 또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자, 이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아니, 이 말씀을 잘 분석해 보십시오. 예수 안 믿으면 우리가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해서 사랑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해서 믿음이 먼저예요? 저 사랑이 먼저예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의 주장이나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사도 요한의 주장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행제 사랑의 문제를 구원 받느냐 구원 못 받느냐에까지 연계를 지켰어요. 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사랑에 빠진 믿음은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에 있어서 사랑은 기독교인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단순히 덕목 정도, 다시 말해서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데 대해서 사도 요한과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우린 충격을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서 14장으로 딱 넘어가면, 고린도서 1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은사,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이 은사조차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수많은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을 따라 이 은사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따라 구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 은사가 그에게 나타나면 이 사랑은 자기 사랑이 되어버려요. 자기 출세욕이 되어버려요. 자기 출세의 도구가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고 수많은 사람, 수많은 인기와 능력 속에서 많은 사람을 구름관절을 몰고 간다 할지라도 그의 나중이 안 좋게 되는 이유가 바로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결국엔 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이 은사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은사가 주어지면 이 사람은 필시 그 사랑을 자기 사랑이 되고 자기 출세욕이 되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은 나빠집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따라 은사를 구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봐보니까, 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주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이 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저와 여러분 율법에 관해서 어느 정도는 사전 지식이 있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작게는 십계명이 율법이에요. 작게는, 그 다음에 조금만 넓히면 구약의 모든 율법의 규례가 다 율법이에요. 603가지 약속, 613가지 약속, 그것도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모세 5계명이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 전체를 또 율법으로 표현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입으로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율법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 오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 모두가 다 율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한마디로 완성시킬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일개 열두 제자에 속하지도 않을 뿐더러 일개 하나님의 사역자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쓰신 사역자에 불과해요. 그가 누군데 감히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사랑 하나가 이 전체에 다다라고 감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랑의 계명에 영적으로 뻥 뚫리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 사랑의 세계명을 얘기하면서 이걸 구원과 생명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신학 갖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고감 속에 영적으로 이 복음과 율법에서 뻥 뚫리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주장이에요. 제가 요한복음 강의 초도에 시작했죠. 요한복음은 영적으로 봐야 된다. 신학적으로 봐도 신학적으로 절대 요한복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일서 강의할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학적으로 그건 터지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이지 무슨 행제 사랑했다고 구원받고 영생 얻어요? 신학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거는. 자, 그런데 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자, 이 배경을 설명하려면 정말로 긴데,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일반 사도들의 세계명을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세계명이 나오기 때문에 배경을 제가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이 정리한 세계명으로 제가 최종적으로 세계명이 무엇인가를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여기에 바로 그 밑에 구절에 봐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과 같이 다 들었느니라. 자, 그래서 학자들이 어떻게 주석을 하고 있느냐. 자, 브루스라든지 존 모레이 같은 이런 학자들이 어떻게 주석하느냐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바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내 모자 사랑하라.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율법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뜻한다. 그 정도는 바로 구절이다. 자, 이 구절은 5계명에서 10계명의 내용 단어는 아니지만 5계명 10계명 중에 이웃 사랑에 관한 법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남을 사랑한다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말은 1계명에서 4계명을 이루었다는 말이 아니고 5계명이 10계명 다시 말해서 이웃 사랑의 계명을 이루었다는 뜻이다 라고 주석을 달고 있어요. 자, 왜냐 그 증거가 구절이니까. 그런데 이게 맞는 말일까요? 자,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10계명을 이 율법에 관해서 세계명에서 오해를 한 거예요. 자, 이것이 아님을 절명하는 것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4절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에서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온 율법은 여기서 말하는 온 율법은 5계명이 10계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온 율법은 이게 로마에서 말하는 그런 식으로 뒤에 구절에서 마치 이웃 사랑의 법만을 말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지만 오늘 제가 방금 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은 온 율법입니다. 그냥 온 율법. 다시 말해서 1계명에서 10계명 모두를 다 포함한 것. 다시 말해서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라는 이웃 사랑까지 다 포함한 말씀입니다. 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율법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하는 게 이게 온 율법인데 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한 이 한 말씀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음 시간에 보충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만은, 자, 이 이웃 사랑의 계명은 단순히, 자,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중에 한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웃 사랑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을 이루는 우리 인간,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이 실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체적으로 증거하고 보여주는 유일한 방법이 이웃 사랑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이웃 사랑을 하는 걸 볼 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그게 진짜다 가짜다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행전 유하는 자는 거짓말 하는 자다. 그 얘기는 지금 그거 하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제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상태의 신앙은 아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행제는 나 사랑 못하겠어 이런 이중적인 논쟁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반드시 행제를 사랑해야 되고 행제를 사는 그 신앙은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의 그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그 비유가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그 양과 염소의 비유가 이해가 돼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나에게 안 한 거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는 열심히 해.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이건 열심히 해.
세상에 나가서 완전히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았다. 이거는 교회를 하시면 그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어? 그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안 한 것이 예수님에게 안 한 거예요. 다시 말해 행제 사랑의 법에 실패한 사람은 하나님한테 교회 와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어떤 행동을 그 전부 다 실패한 거예요. 이거 한국 교회가 깨달아야 돼요. 자, 뭐 이 한두 마디 던져 가지고 어떻게 언더스탠드가 가능하겠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 설명이 나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길게는 얘기를 못 하겠고 또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로마서 13장에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최근에 지금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모든 나라에서 지금 예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말라 드려라.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종교 탄압이다. 아니 예배는 우리 크리스찬의 목숨이다. 이건 뭐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고 우리는 끝까지 드려야 된다. 자, 막 이런 여러 가지 예배 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미 제 설교를 클릭하시면 그게 예배 관해서 제가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뭐 길게 얘기 못 합니다. 신약 성경에 예배란 말은 딱 네 구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네 구절에 다섯 구절 나옵니다. 나머지 세 구절은 교회에 갔다 예배드리러 갔다라고 하는데 세 구절에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유일하게 예배에 설명이 되어지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하고 오늘 이 12장 이 본문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이 본문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오후 11시 예배에 예배당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요 예배는 자, 너희들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내는 게 이게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주일 오후 11시 예배당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남는 구절은 요한복음 4장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4장은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에 11시에 드리는 그 예배를 말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거기는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아. 거기서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게 진짜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장소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요 얘기는 오늘의 초침이 아니니까 자 문제는 이 예배에 대한 그 관념이 바뀌어야 되는데 자 이 예배가 뭐냐면은 바로 그 밑에 이 구절에 봐보면 사랑인 그 진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게 속하라. 행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그러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것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스피리추얼 예배라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그냥 예배가 아니고 스피리추얼.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영적 예배라니까 방언하고 예언하고 뱅거치고 그게 영적 예배라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적 예배는 세상 속에서 이웃과 형제 다시 말해서 지금 오늘 주제인 세계명을 실천하면서 이웃과 형제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 이것이 우리가 진짜 세상 속에서 드려야 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신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신앙 자 이런 신앙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의 이 혼란스러운 상태를 성경적으로 제대로 분석해야 되는데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이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기존 정통적인 관념 갖고는 절대로 이걸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복음이 오해되고 있다는 것. 복음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것. 그냥 구약시대 율법시대 갖고 있던 그 개념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고 있는 이런 현실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만든다면 사도 바울의 결론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런데 이 사랑을 완성시킨 방법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카운터는 이웃과 행계 사랑하는 거 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간주하시고 이웃과 행계 하는 것 보고 네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카운터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사도 베드로 얘기가 나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덕목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다. 우리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감당해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계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온몸을 던져서 내 육과 내 행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